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교회는 과세 기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 2년간 정부와 종교계가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제5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를 엽니다. 이번 세계선교대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며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의수화가로 알려진 석창호 화백이 9월 8일부터 신촌 예기아트 시어터에서 20크로키 퍼포먼스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몸짓 그리고 붓짓, 청년의 날갯짓으로 이어지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엔 석화백이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성경 필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밀리가 오는 28일 양평 W스토리에서 3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포지셔닝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애매모호한 위치로 고민하는 사모들에게 사모들의 올바른 자리매김 방법, 가정사역자로서의 사모를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